오늘의 주제는요, 치아보험으로 인해서 이득 보는 사람, 또 치아보험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. 왜 어떤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 있는지, 그 두 가지의 가장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썰을 풀까 합니다. 대부분 사람들이 막연하게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. 우리가 막연하게 가입하는 건 대부분 어떤 상품이죠? 내가 나중에 어떤 질병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암보험이든 사망보험금이든 입원비든 수술비든 뇌혈가이든 심혈가이든 가입을 하는 이유죠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막연하게 가입해서 10년, 15년 정도 납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치과에 간 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치아 상태가 멀쩡해, 그런 분들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. 그런 분들은 100% 손해보는 사람입니다. 자, 그러면 반대로 이득 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? 저 보호망처럼, 아, 나처럼 2년 뒤에 가서 치과 치료 싹 다 받고 보험금 청구 해지해야지, 이렇게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. 치아 보험도 치과 가는 것도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7년 전에 저 보호망을 7개 가입하고 저희 가족들이 또 치아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치아 임플란트 3개 하고요. 그래서 2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거의 400만 원 돈 되는데요. 2,400만 원 받고 보험료 400만 원 정리하고 2,000만 원 이득을 본 셈이죠. 치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. 냄새나던가 아니면 뭐 찬 거 마셔가지고 시리던가 아니면 잇몸 질환, 통증, 아파서 아니면 바람으로 인한 풍치,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자가 진단할 수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은 치아 보험은 2개, 3개, 4개, 보철치료는 맥시멈 400까지, 보존치료는 160이나 200만원까지 요렇게 중복해서 가입하신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 받고 싹 다 해지하시면 그런 분들이 이득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